음원 차트 생존기 건반이야 하이야 하이야 언니랑 잘 맞았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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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트 전자레인지를 안 돌렸어. 아 그래? 겨드랑이에다 껴. 도착할 때쯤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무대가 그리워? 속에 약간 첫사랑에 대한 아, 아련한 건 있잖아. 그렇죠. 그 아련함으로 그런 거지. 분홍빛 막 그 순간을 음악에 표현하고 싶어. 의미 있는 가사가 좀 담겼으면 좋겠어. 어느 조용한 토요일 오후에 늦은 밤이었지만 따라라라라라라라 기대해. 터지면 너 연예인 안 해도 돼. 네가 왜 안 가? 뭔지 알아고? 슬슬 사랑! 아, 기억하는 게 멋있는데, 이거. 기쁜 대로 세공공이야, 세공공이야, 좀 잘해. 어, 나온다, 나온다. 한 잔에 나올게요. 내일도 난 혼자였나 봐 아무것도 하지 못했네 한두 영원 탄가 같아 클릭 갱크웨이의 비트가 들려 클릭 버튼 두께 동시에 눌러 sit back and relax your mind 강감 설명 근데 저는 가장 궁금한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그때 출연했던 막내 후이 작업실이 좀 바뀌었을까? 튜브에서 궁금하네요. 네. 부팅하는데 한 시간 걸렸었죠 그때. 어? 후이. 아, 왜 이렇게 짠해 보이냐? 안녕하세요. 저는 1대 하이에나 후이에나 됐습니다. 아, 귀엽다. 후이에나. 대박. 나 아직. 어? 그 작업실은 작업실 같은데요. 아 이제 이 정든 방을 정리를 해야 되는구나. 어? 이상하라. 안녕. 너는 수명 다 했어. 고생했어, 자식아. 아 드디어 팬티엄으로 바꿨다. 방을 옮기는 거야. 486으로. 486. 따라라라. 자라라라라. 요! 이야, 넓어졌어. 진짜 보냈는데. 아, 연습실 층에서 아티스트 층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오! 이야. 학기들까지. 새 학기들도 많이 있네요, 이제. 이곳은 제 새로운 작업 공간이고, 그 하이에나 방송을 보시고, 저희 회사 많은 분들께서 이 친구의 작업 환경을 좀 개선을 정말 해줘야 되지 않을까. 야, 우리 큐브에서 피드백을 해줬네요. 네. 와, 버스카졌어. 오, 빨로, 빨로. 이거지. 버스카졌어. 5초, 5초. 지금 하나도 빨리 감기 안 하는 거죠?
이게 좋은 컴퓨터를 쓰는 이유지. 아 깜짝이야. 형. 아 깜짝이야. 형. 이거. 어 선반 왔어? 형. 찾았어? 장난 아니죠. 야. 너무 큰 거 아니야? 찾았어요. 아 저 친구는. 일단 어서 와. 여기 아. 이곳이 바로 한강이야. 장난 아니네. 아 같은 팀 멤버 키노. 아. 근데 이거 뭐예요? 아 그게 그거야. 이게 네온 사인판 같은 건데 그레이 형 작업실 영상으로 나왔잖아. 네. 그죠. 와, 그 거기 진짜 멋있다. 거기 느낌 내고 싶어가지고. 아 조명. 아 그거 예쁘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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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후이 사운드 해가지고. 하운드. 그레이 그라운드처럼. 어. 준비됐어. 잠깐만. 준비됐어. 갈게요. 나. 와. 아 귀여워. 와 진짜 멋있었는데. 너 진짜 예쁘다. 야. 오케이 의자 가져와봐. 비트 들어보자. 들려줄게. 내가 야심차게. 어 우리 또 후이가 다음 하이에나를 준비하나요? 네. 네. 신나는데요? 멋있지? 응. 건반이 하이에나이지. 내 인생 프로그램. 아하! 땡큐! 땡큐! 로고송이 필요하실 거 아니야. 아, 어머 마음 씀씀이 봐. 아니 후이가 인성을... 정말 열심히. 네. 내가 불러볼게. 네, 한번 불러. 내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면 나는 건반 위에 하이에나. 이렇게. 이거 나네. 딱이지, 이거지. 완전 로봇네. 형. 좋았어. 정말 열심히 작곡도 하고, 노래도 하고, 연습도 하고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진짜 저희 펜타곤, 그리고 저 후이의 노래, 음악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하이에나, 제가 꼭 한 번 다시 출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반위의 하이에나에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들으실 곡들은 말이죠. 네네. 아, 우리는 보통 방송 다음날 음원 발매 이런 거 없이 듣는 순간 방송 끝나는 순간! 오. 오. 1번 네. 누르면 되나요? 자동 주문이? 좋았어요. 말해줬으면 내 자랑스럽네. 부끄럽지 않게 너무 잘하고 있네. 보람답이 Say what? 안녕하세요, 그레이 씨, 저 보입이에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상견례. 아이고, 예예예, 예, 예. 반갑습니다. 이게. 노래 언제 나와? 캡처. 캡처. 오, 예! 오, 캡처 좋은데? 야, 난 이거야. 한 글자도 안 썼어, 아직. 오늘 가사를 완성해야 돼. 사실 돈 줄이 좀 많이 타. 아 촬영장인가요? 아 뭐 네. 촬영하는 거? 예. 와. 오. 오. 아 이게 어디예요? 아 광고 촬영. 심쿵 심쿵. 첨이남 첨이남. 우리 브랜드 광고 촬영. 캡처에 대해서 아. 생각나는 거 그냥 광고 화면인데? 영화네요. 네. 오. 오. 너무 옛날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
제 아이디어 아니어서 시켰어요, 시켰어요. 네. 우리 드써니 형. 아, 드써니 형. 아, 드써니 형이 드써? 아, 레드써. 레드써니 형. 드써니 형이라고. 아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우리 드써니 형. 아, 오늘 이게 또 이게 광고 촬영 현장이어가지고. 아, 진짜로? 그냥 촬영이라고 하면 되지, 꼭 광고 촬영은. 아우, 왜 드써니 형. 아니, 나 지금 죽겠어, 진짜로. 왜, 왜? 그게 아니라 작업할 게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그래서 솔직히 조금 걱정했는데, 비트가 워낙에 명곡이라. 아 근데 이제. 워낙에 완벽한 비트를 주죠. 아, 아직 뭐 돼 있는 게 없어서. 우리가 가사를 써서 보내줘야지 네가 그 다음 작업을 하겠네. 어, 가사 써서 보내주면 좋지, 왜냐면은. 그러니까, 너네 오늘 쓰는 거 보고 이제. 묻어가려고. 뺏기려고. 어, 아무튼 화이팅 하고. 나도 뭐 편곡 될 때마다 내가 알려줄게. 저희 강아지예요, 동생이에요. 어, 지금 이름이 뭐죠? 피펜이요. 아, 피펜. 아이고. 아, 귀여워. 너무 귀여워. 포카예요? 포카요. 간식 먹고 있어, 빠빠이. 한번 가사를 써보러. 오 마이 갓. 내 메이크업 했을 때랑 안 했을 때랑 좀 다르긴 하네. 약간 자다 일어나서 부은 거리라고. 있잖아요, 음악하는 거 나 밤샜다 어젯밤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망했네. 오늘 누가 써야 되는데. 오늘 가사를 완성해야 돼. 내가 만점 만점 돼야 돼. 오케이, 나는 완전 완전. 아, 지금 이게 그레이의 비트예요? 네네. 네, 저 곡 받으면요, 운전하면서 영감을 되게 많이 받아서요. 어, 플로우를 좀 재밌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여친은 여친 친구의 친구, 그 여친의 친구의 친구, 우리 친구 나의 친구, 그래 피게만 나게만 게만의 친구. 어, 괜찮은 것 같아. 느낌. 실제로 저 가사가 픽스가 됐어요. 친구의 친구. 아~ 여기는 어디 PC방인가요? 안해봤어요. 저희 회사 작업실. 저는 그 스케치북에 가사 쓰거든요. 아~ 왜요? 막 하면서 막 낙서도 하고 그림도 맞아. 그리고 막 그냥 막 그냥. 입에 감기는 방언을 막 하면서 작업하는 스타일이 다 다르다. 캡처 괜찮아 보이는 근처 산책 코스 같은 건 모두 다 캡처해 둘러보자. 셋, 둘, 하나, 차이가. 그레이. 설마 나 지금 처음인가요? 성화. 이성화 방송.
캡처해 두는 게 좋아 네가 여태 만났던 남자 나를 며칠 밤새 비교해봤자 그때 가면 이미 너무 늦지요 어서 나 follow 자 여긴 또 어딘가요? 지금이에요? 어디예요? 저기 제가 다니던 학교 대학교 근처 길인데 아 이거 어떻게 써야 되지? 여기 BGM 슬픈 것 깔리면 네. 되게 없어 보이네요 저게 철길처럼 쫙 뻗은 나의 미래 의외로 가사 막힐 때 걷는 사람 되게 많아요 네 김동률 씨는 자기 집을 돌아요 아, 아 진짜 계속 돌아요 네. 안녕 안녕 멍멍이?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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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네 우와 좋지? 동물들이 좋아하더라고요 너도 음악 같이 들을래? 너희 네가 듣고 저 가사 좀 알려줘봐 야 나비야 부끄러움을 많이 타네 잘가 너무 추워 어묵 좀 많이 주세요 아, 어묵 좀 넣어줄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 양념이 배인 게 아주 맛있더라고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네. 아, 안녕하세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저를 아시나요? 아, 정말요? 사장님도 같이. 네. 네네네. 제가 가사를 써야 되는데, 요즘에 그 핸드폰으로 캡처 많이 하잖아요. 어떤 거 캡처 많이 하세요, 주로? 보통 캡처를 하는 게 네. 저장을 하는데 못하니까. 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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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약간. 저장할 수 없는 것들을 캡처하는 오 그거 괜찮은데요? 오늘 처음 만나시는 거예요? 네네네네네네. 아 그럼 어묵을 제가 사드릴게요. 아유 네네네. 아유 아유. 저랑 사진 찍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천의 홍보대 새로운 맥을 나서나 나나나나. 오. 사실은 다 다른 가사를 지금 만드는 거죠. 한 주제에 대해서. 이게 가사를 쓰려면 인스타 얼짱을 좀 봐야 되겠어. 아, 영감을. 아, 현실적으로. 아, 주제가 또 주제가 이제 캡처니까요. 어, 어 나왔나 보다. 나왔다. 널 목소리 예뻐. 예. 뷰티 어플 필요 없어. 예. 날 원하는 해서. 어, 보이비는 저랑 비슷하네요. 저도 저런 식으로 쓰고. 좋아요를 눌렀네. 아이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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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경쾌한 리듬이에요. 아이고. 아,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 꽁치 시작했어요. 그래, 입장. 아. 그래, 입장. 이게. 저희 셋이 모이면 안 되네요. 저렇게 되네요. 아, 어땠어? 이게 느낌스가 이게 또 사람이 밝아졌어. 어, 계속 아침 일찍 일어나게 되고 이상 화려하네요. 네. 좀 화려하게 입네요. 어떻게 가사는 내가 항상 궁금한 게 세 명이잖아. 그러면 거의 하나의 그 소리를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가사를? 어제 궁금하다. 우리는 각자 파트를 이 부분 이런 내용을 쓰는 거, 이 부분 이런 내용을 쓰는 게 이게 정해지면은 다 써와. 그런 다음에 그거를 수정하고 그 자리에서 뭐 분배하고 그리고 이어받을 때는 그냥 그 자리에서 쓰기도 하고 먼저 뭐 여덟 쓰면 여덟 마디 쓰면 뒤에 사람이 그거 듣고 뒤에 여덟 마디 쓰면 궁금한 게 서로 이렇게 파트 녹음할 때 누가 잘 썼나 막 이런 거 경계하고 막 이러지 않나요? 그거는 아마 저희가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 경쟁 선의의 경쟁 그래서 실력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형돈이와 대준이 같은 경우는 전적으로 제가 가사를 쓰다 보니까 저희는 계속 정체되어 있고 잡은 게 없으세요? 잡은 게 없으니까 쓰면 다 좋다고 해줘 아 이게 진짜 들어갈 줄은 아 좋은 소스가 아, 이게 뿌듯하네
베이스가 좀 잘 그래도 라인이 잘 나와서 아 다채로워 또 캡처 소리 또 넣고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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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레트로 느낌 확나네 진짜 야야 그냥 나는 마드리드 본 줄 알았지 나는 그냥 뱃살레고 초에 와 아니 약속가야 아니 스페인 느낌이 나더라고요 아니 근데 난 약속가 느낌이 나는데 어 근데 곡 진짜 잘 될 것 같아요. 완전 잘 될 것 같아요. 정말이야. 준비하신 랩을 한번 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짓말 같은 피부와 목소리 내 뷰티 어플도 안 쓰는 잠깐만 이게 좀 찢어지는 것 같아. 벌써 찢었어? 아 이렇게 리액션 하는구나. 거짓말 같은 피부와 목소리 내 뷰티 어플도 안 쓰는 뻔하지 않은 느낌 네 데일리 룩은 so lovely 형 좋아요 네, 너무 좋은데요? 이게 신나가지고 멋지다 골비 금방금방 끝나지 프로들이라 아니 진짜 그레이시랑 작업을 해봤는데 바로. 녹음을 받으면 다 만들어놔요 그냥 그러니까 저는 바로 믹스를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해야 아. 이게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될지 불안하지도 않고 그거를 들어보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네. 대중이는 녹음이었고 네. 어, 그 믹싱은 한두 달 걸립니다 후보정 후보정 네. 믹스에만 3천만 원 네, 뭐 좋은 장비 나올 때마다 계속 장비를 갈아끼는 믹스 한 100명 네. 하시면 그만하지? 너 한번 붙여볼 거야? 언제까지 그래야 하나? 이거 붙여볼까? 행주 차례네요. 쇼미 우승자입니다. 아~ 샤필. 약간 그 지코 씨가 입었던 트레이닝이랑 좀 비슷한 느낌. 약간 분홍 소세지 네. 느낌도 있어요. 약간 먹부리는 최혁 선생님. 너 가이드가 솔직히 너무 좋아서. 어떻게 할까요? 무너지는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은데. 가이드가 너무 좋으니까 본 녹음이 더 안 좋을까 봐. 만나고 싶었네. 예이. 일단 캡처 먼저 해. 예이. 내 친구의 친구 내 친구는 나의 친구 내 친구 나의 친구가 저 전 여친의 제일 친한 친구가 전 여친의 잘 지내는 사진의 업로드. 어떻게 이렇게 썼어? 와. 약간 차에서 넣어서. 웃음이라는 것이 말이에요. 예, 이게 쇼미더머니가 예. 확실히 그게 있네요. 이게. 웃음이라는 것이 마이크가 붙으면 예. 안 된다는 거지. 원스퍼트도 바로 가고. 좋아요, 좋아요. 아, 좋았어. 아, 힘들어, 멋있다. 나온다. 아니, 웃을 때 이렇게 하거든요. 예. 나 이거 지금 효과 없는 줄 알았어. 친구의 친구 내 친구는 나의 친구 내 친구 나의 친구가 더 전 여친의 제일 친한 친구가 전 여친의 잘 지내 사진의 업로드 캡처 캡처 아이고 감사합니다. 좋은데요? 좋아요, 좋아요. 자, 아, 그레이. 그레이가 가장 자신했던. 아니, 녹음을 누가 받아주시죠? 디렉은 누가 봐요? 너 딱 이 자리다. 이게 또 이 그레이의 조종석에 이렇게 또 누가 앉아 보겠냐고. 예? 수많은 히트곡이 나오고 PC방 사진 같은 건 기분 탓이죠? 갑자기 그렇게 보이네요. 야. 살짝 긴장한 것 같은데? 보이비가 긴장한 것 같은데? 아, 이게 당황스러웠어요. 그래, 역시 이거 레코딩이 안 된다고 봐주면 안 돼. 네이버 찾아. 제가 쓰는 설정이랑 달라가지고. 에이. Let me cap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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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huh. 아니, 들어볼게요. 오, 지금 한 거야? 네. 좋은데? 저때 놀랬어요, 진짜. 아니, 음악적으로 파고드니까 리듬 파워 네. 그래.
근데 어떻게 음악하는 느낌이 좀 났나요? 아, 리듬의 향연이었어요. 사실 이게 어떤 음악이 나올까도 굉장히 궁금해요. 사실 라이브에서 어떤 모습일까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만만치 않겠는데? 이번에는 진짜 실제 그 악기들을 또 담아야 되기 때문에 녹음을 해야 하기 때문에 좀 더 꽉 찬 느낌? 좀 신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빠바바바바바 이거랑 더 맞게 그냥 좀 더 간결한 버전도 지금 두구두구두구두구 이게 많잖아요. 그냥. 필링이 너무 많아서 지금 확실히 원하는 건 섹션 자리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 네, 라이브 하면 되겠네. 아이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천 분이시라고 그러니까 네, 이렇게 드세요. 랩이 열심히 하니까 맨말은 방법이 없어요. 굳이 몸매로 자랑질안 했어도 남자애들이 몰린 건 뻔하지 않은 느낌. Hey. 네 데일리 룩은 so lovely. 만나고 싶어는 후체 근데 선팔은 좀 그래. 일단 캡처 먼저 할게. 내 친구의 친구 내 친구는 나의 친구 내 친구 나의 친구가 더 친 여친의 제일 친한 친구가 전 여친의 잘 지내는 사진을 upload.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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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둘러보기 하다가 지나쳐 버리기엔 조금 아쉬움이 남죠. 헤이. 사각형의 포장을 가둬놔. 좋아요 눌러 설렘 마음으로 눈이 아닌 내 폰 속에 담으러 한참을 둘러 보다 많이 걸려 들은 너의 모습 내 걸로 만들어. 에이. 내 마음 속에 저장 에이. 들어가고파 네 거장 에이. 이대로 가만히 있고 싶어. Don't make me crazy. Go. Let me capture you. Capture you. Capture you. Capture uh-huh. Please capture me. Capture me. Capture me. Capture uh-huh. 남은 알게 간직해 이렇게 나도 가슴에. Let me capture you. Uh-huh. Let me capture you. 꼬마가 이젠 인천에 홍보대사로 즐겨낸 삶을 모두들 놀랐나봐. 나는 서로 너는 팔로우에 나게 세상을 capture me falling in love actually. 다들 궁금하지 여전히 난 그런데 자꾸 버텨지는 내 주변의 IP 주소 내 와이파이의 비보 날 모르는 너의 좋아요는 기본 예상 못해 걔네가 볼 땐 나 핫도 영원 타인과 같아. click 갱크웨이의 비트가 들려 click 버튼 두 개 동시에 눌러 sit Action man, can't dance on your own. Hey, 나를 캡처해 두 눈 개출 거야 24시 깎이면 내가 남긴 말자취 흔적도 모르게 모두 없어질 거야 너와 내 스토리. 나를 follow, follow 해 이미 난 네가 날라 장소도 제게 나서 네 가는 결론을 내려줘. Go. Don't make me crazy. Let me capture you, capture you, capture you, capture uh-huh. Capture me, capture me, capture me, capture uh-huh. 남은 알겠 간직해 이렇게 나도 가슴에. Let me capture roll with. Let me capture 주어진 시간에 어쩌나 capture 더 늦기 전에 지금 당장 capture 너를 폰하는 몰래 담아둘래. Let me capture. Capture me, capture me, capture me, capture me.
이런 패션쟁이들 옷 싹 갈아입었어요. 아, 이거 반칙이지. 팬들이랑 함께 하니까 훨씬 다이나믹하고 악기가 하나씩 쌓일 때마다 저희 스스로가 신나서 저희 목소리도 되게 악기가 되는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 약간 공연하면서 제가 락스타 된 것 같은 느낌. 네. 우리 함께 해주신 밴드에게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에일리 약간 빵 터졌는데? 아 지구인 씨 춤. 파고 들어서 제 목소리 받는 정보. 춤이거든요. 예. 파고 들 내 목소리. 아. 사실 리듬 파워가 없었으면 이런 노래가 안 나왔거든요. 아 그렇죠. 영감을 너무 받았어요. 이 에너지가 그 춤 추는 거 보고 좀 깜짝 놀라가지고. 동환 씨는 좀 놀란 것 같아요. 어땠어요? 네 일단 B 파트에 그 B7 등장하는. 아, 그런 거 하지 마 이제. 굉장히 너무 멋있어요. 자 우리 행주 B7 네.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이거 껴서 잘 못 들었어요. (웃음) 2017년도 한해 음원 차트 1위고요. 2017년도 하반기를 씹어 먹었던 멜로망스의 정동황 씨입니다. 예. 떼창 떼창. 안녕하세요. 잘 뵙겠습니다. 아이고 예. 아 이런 분위기구나. 아 이런 데가 있구나. 어머 데이트 이런 거 이거 이런 데이트인가? 데이트한다. 자 분위기였구나. 우결인가? 야 즉석에서 바로 그냥 이거. 네. 잼 같은 거예요, 잼, like a 잼. 맞아요. You? 잼. 오. 저 오늘 우리 맞춰본 거 아니죠? 손가락 털 소름 돋았어. 자, 꿈치기 저거. My One의 Only Love 10kg 연습하기. 해볼게요, 그때 만들었던 거. 실시. 스톱. 자, 악구가 딱 나오고 이제 잡고 해야지. 아이, 기다려. 나 마음의 정리를 딱 하고. 어, 이건 누구야? 딱. 누구예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입니다. 첫 딱 여기 왔고 차분하게 딱 첫 딱 여기 왔고 나와야 돼. 얘가 더 이게 더 엣지가 빡 나와야 돼. 이 그랜드 소리가 빡 나와야 돼. 와, 학생들이 되게 주눅 들어 있나. 어, 저 땐 상남자네요. B 드드 E 마이너 E 마이너 드드 시미 미 그렇지. 제가 그렇게 배웠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렇게 윽박을 지르거나 세게 말씀을 하시면은 그게 저한테 화를 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 말을 했을 때 그 상황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제가 연주를 할 때 다시는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사실 그 레슨 그 분위기가 굉장히 무서워요. 아, 맞아요. 저 아는 선생님이 이렇게 피아노 그러니까 악보를 확 악보를 확 소리를 이제 선생님도 화를 못 내서 어떤 그 단계를 끌어올리기 위한 방법인데요. 그래서 전 실기 시험장에 들어가서 하나도 안 들으셨어요. 일단은 그렇게 시키면 무조건 카운트 이거 줘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처음에 무조건 이런 소중 같은 거 해주면서 1, 2, 3, 4 알겠어? 무조건 자신감 있게 템포 딱 무섭다. 매출 딱 해야 돼. 무섭다 진짜. 자신감 있게. 아니, 왜냐면 더 떨리는 거거든 무대에서 피아노를 친다는 건 사실. 아, 와, 딱 이게 악구가 들려야 된다니까. 큰 소리로 외칠 수 있도록 실시. 어떻게요? 음악을 만들자. 음악을 만들자. 3창 실시.
음악을 만드는 작품을 만들자. 뒤에 계신 뒤에 어이가 되는 거. 자, 너는 실시. 전방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고 한다. 전방을 향하여. 투. 그렇지. 이렇게 원, 이 목소리야. 오, 좋아. 예. 예. 오케이. 됐어요. 저 학생이 합격했습니다. 아, 잘했지. 각자. 박수. 당신들이 이렇게 열심히 입시를 준비하는 순간 그 누구보다 바쁜 삶을 나도 살고 있다. 왜 바쁜지 자신이 알 것 같다. 선물로 떠서. 선물로 선물. 발라드도 되고 춤도 되고 예능도 되고 얼굴도 되고 다 되는 가수가 몇 명 있지. 그 중에 가장은 누굴까? 제일. 인순이. 인순이. 또 또 없을까? 디반 여자지 그러면. 이번에 또 우리 에일리 누나랑. 아 진짜요? 또 에일리 누나랑 그 곡을 하나 작업을 하게 됐는데. 아 그거 보여줄게? 오늘 하게 됐는데 아직 완성을 하지 못했고 어쨌든. 제가 주위 사람들한테 전파할게요. 전파할 거야? 네. 오케이. 아 맞다 선생님 저 저번에 선물 인스 보내주시기로 했는데. 선물 인스. 자 이것이 올 하반기 대한민국 강타한 기프트. 선물! 아, 선물. 자, 여기 보면은 트랙이 쫙 많죠? 선물이란 곡 하나가 만들어지기 위해 얼마나 수많은 그런 구성이 있는지를 볼 수가 있죠. 아, 미디도 알려주시네요. 저건 이제 특별 강의. 아, 네. 1년에 한 번 보너스. 정도. 네, 보너스로. 보면은, 자, 먼저 기타. 자, 오른쪽에서 나오는 기타, 왼쪽에서 나오는 기타, 이 두 개가 섞이는 거지. 그래서 이 두 개를 섞으면은 스테레오로 아름답게 나오는 거지. 아, 이런 거 처음 알았네. 뭐 같은 거야. 자, 그다음에 일렉 기타. 소란의 기타리스트 이태욱 씨가. 아, 저런 구성 하나를 스템이라고. 네네네. 어떤 악기들이 뭉쳐서서 음악이 만들어졌는가. 자, 여기다가 베이스 올려볼게요. 와. 아, 취하셨다. 저 죄송한데 선생님하고 신나신 거 아니에요? 아, 네네. 구성구나. 여기다가. 너무 피아노. 재밌어요. 저렇게 설명해줄 때. 그래서 드럼, 베이스, 피아노만으로도 음악이 나와야 돼. 어, 뭐 쫓겨나요? 자동으로 되네, 이렇게. 코러스도 있어. 준비된 보컬이랑 같이. 모든 게 이런 디테일이 있기에 다 음악이 완성이. 사실 학생들은 이런 만들어지는 과정까지는 아직 다 모르니까. 네네네. 굉장히 신기하고 재밌게 쫓아오겠네요. 맞아요. 멋있지? 아, 직접 제가 지휘까지 다 해서 녹음했습니다. 얘 약간 자뻥이다. 이런 수많은 악기가 있어서 선물 이렇게 탄생이 한 것입니다. 박수! 저랬기에 좀 잘 되지 않았나? 쟤 부끄러운 게 없어, 얘. 오. 아, 또 시청률 올라가는 소리 들리네요. 어? 쪽지 저기 아직 붙어있네요. 아직 붙어있네요. 안녕! 안녕하세요. 하러. 안녕하세요. 와, 학생 때랑 완전 다르네요. 푸피려도 제대로 해줘. 쑥쑥쑥쑥 왁구가 딱 나오고 있죠. 잡고해야지. 아이 기다려. 안녕. 안녕하세요. 할로. 안녕하세요. 이야, 사랑의 생활을 한다. 프로네, 프로야, 프로야. 작업하고 있었나 보네. 네. 내가 네. 작업실에 저번에 왔을 때 네. 계속 컴퓨터 앞에서 작업하는 거 가지고 선물 사. 감사합니다. 귀한 걸. 전자파가 많으니까 현장 세워놓고. 그래서 왼쪽 오른쪽 이렇게 나. 전자파 차단이 된다고요? 예. 현장 올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제가.
제가 이제 어제 한 짓들과 어떤 식으로 오케이, 오케이. 조금 이게 디벨롭이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여쭤줘. 처음에는 그냥 예쁘게 EP로 시작해서 이제 폭탄 같은 거 하나 폭탄 하나 떨궈주고 이거 멋있죠? 좋아. 아, 이렇다 해. 그렇죠. 죽고 터진다. 터진다. 내가 설명해 주시네요. 나. 아우 막갈라. 아 진짜 간질나네. 코드 하나가 되게 네. 되게 마음에 드는 코드가 하나가 있었는데 네. 마지막 사비 때 그거 지금 없앴는데 어 없어졌어. Baby you shine 이거 하루의 끝이 올 때 아 여기까지 공개가 다 됐네요. 되게 아, 숨기고 있어. 아 기억하는 게 멋있는데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브릿지에서 제가 전조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있었네요. 근데 누나가 그 멜로디 쓰면은 키가 전조가 또 되는 거야. 전조가 그러니까 된 상태로 싸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높을 수 있는데 다들 이해하셨죠? 냄새 아무 맛이 없어가지고 이 상황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기 쉽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대장! 원래는 보통 이제 하나의 이제 스케일로 가는데 맞아요. 이제 좀 변화를 줌으로써 좀 이제 색다른 느낌을 그렇죠. 갑자기 확 네. 높아질 때 있잖아요. 그럼요. 그럴 때. 3옥타브가 이제 10층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아파트 10층. 네. 그러면 엘리 씨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힘은 10층까지. 네. 근데 전조를 하면은 15층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네. 10층까지 올라가는 그 힘으로 계속 거기까지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 네. 거죠. 일단 얼마나 힘들겠어요. 적절하게. 이해가 확 되네요. 어, 불후의 명곡에서 많이 나오죠. 마지막에 터지는 마지막에. 괜찮으세요? 아, 이게 키업이 여기 멋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아씨, 두 번. 와, 근데 한 번 더 라이브가 이게. 그게 무슨 키지? E 플랫 키. 올릴까요, 키? 그래요. 도전. 아주 엄청난 에너지 있는 곡이 나오겠군요. 자, 아까 거기서 더 올린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단삼도에서 또 장이도를 올린 거예요. 잠깐만 쉬고 계십시오. 예스, 예스. 잠깐만 쉬고 계세요. 멋있다. 저 자리에서 바로 찍고 또. 왜냐면 작곡가는 더 넓은 음역대로 그렇죠. 더 많은 예, 욕심이 나요. 욕심이 나는데 그걸 해주니까. 네. 오, 이 그림은 진짜 대곡이에요. 약간 진짜 무슨 위아더 월드 같은 느낌이 있다. 지금 새들이 날아다니고. 삘이 왔어요, 삘이 왔어. 잠시만 기다리셔서. 김동률 선배님 노래 되게 좋아하나 보다. 네, 저 완전 CD 완전 막.
저 바에 전집 다 있어요. 아 진짜? 다 있어요. 네. 모든 음악을 다 칠 수 있고요. 2초만 들으면 이게 뭔 노래인지 다 알아요. 헐! 옆에 인트로 2초. 어? 약간 허풍이 있네요. 혼자 해봤나요? 혼자? 그러면 진짜 한번 해볼까요? 오 진짜 돼요. 진짜? 2초도 길다. 1초. 아 오! 1초. 자신감? 오케이. 떨린다. 실제로 해본 건 처음인데. 자. 라운드 1. 아! 정답! 뭐예요? 뭐예요? 다시 살아나 말할까? 예. 아닐 수도 있지. 정말 진짜로. 대충이잖아요. 아니, 그, 김현 씨 잘 안, 이렇게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미요? 답장 같은데요? 오? 답장, 답장. 맞죠? 맞아. 답장. 와, 진짜, 진짜 좋아하는군요. 대단하다. 어, 근데 소름, 맞아. 아, 다 맞죠? 헐, 대박. 그렇다면? 요거보다 얘기해주세요. 마치 어제만 다시 살았나 말할까. 오, 맞아! 3집의 2번 트랙. 와, 진짜 대단하다. 2번 트랙. 3집의? 네. 3집의 2번 트랙. 오! 다시 살았나 말할까. 대박! 소름, 소름, 소름. 오래된 노래. 야, 맞아! 야! 야! 가팔은 다시 떠나버린다. 오! 와, 이거 어떻게 알지? 잠깐만. 못 맞추는 거예요. 리플레이. 땡! 어, 드디어 틀렸네요. 따라라. 상해인가? 조금만 더 해주세요. 아니, 잠깐만, 왜지? 3! 2! 이것도 답장 아니에요? 땡! 어, 뭐야. 되게 좋아하네요. 콘택트! 아니! 아, 아닌가? 드르르르! 잠깐만요, 나라라라! 어우, 왜지? 나 뭐 바본가 봐. 향해? 이거 아는 노래인데. 모르겠어요. 그게 나야. 아, 그게 나야! 근데 제가 얘기 듣기로 동아 씨, 김동률 씨 만났다면서요? 네, 뵀습니다. 오,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어, 진짜요? 네, 김동률 씨한테 들었는데. 진짜요? 네네네. 되게 좋아. 놀랐어. 존박 씨 공연 뒤풀이에 갔는데 네네. 너무 그 좋아해줘서 어떻게 좀 말해주고 싶었는데 너무 좋아해서 막 약간 눈물을 글썽이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누군가의 이렇게 팬 혹시 그레이드 있어요? 리듬 파워? 의리, 의리 누나 듣고 싶은 노래 없으세요? 나? 김동률 선배님 노래 중에?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오케이, 오케이. 저것도 아, 또 나오네요. 어, 저것도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오! 인생! 멀리 돌아왔지만 기다려왔다고 내 삶의 이유라 말야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아모레 미어 아모레 미어인데 아모레 미어? 미었네요 형님 Just a young gun with a quick fuse I was uptight wanna let loose I was dreaming 맛있게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와, 저 같이 놀러 다녔어요? 와, 진짜 데이트인데? 와, 나 이런 데 처음 와봐. 여기 엄청 좋아요. 우와, 장르 대박. 다 있고, 엄청 크고. 우와! 우와! 완전 이뻐! 이쁘죠? 우와, 나 이런 데 진짜 처음 와봐. 여기가 중고도 있고, 싸게 파는 데도 있고. 한참 레코드판에 이렇게 빵 붙여가지고 빵 많이 다녔거든요. 아, LP바. 네, LP바. 가끔은 너무 깨끗한 음악보다 좀 지식되는 소리가 네. 그리울 때가 있어요. 네. 그죠? 네. 대박. 한
하나씩 하나씩 뒤지면서 찾는 그런. 그치, 그치.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매력이 있네. 네. Ella James. Right. Ella. My love has gone away. Michael Jackson. 대박이다. 아쿠스틱 소리. 이 여기 있다. 앵콜. 우와. 야. Yeah. 제가 유일하게 한 번 통화 연결음을 해봤는데 그게 패티김 선생님 이별이라는 곡이었어요. 네. 아, 저 패티김 선생님 너무 좋아해요. 어, 나 지금 소름 돋아. 제 첫 불임곡 첫 출연이었어요. 그때 저는 패티김 선생님 노래 부르면서 이름을 알려. 아~ 그때 딱 누구지 이렇게 돼가지고. 어~ 넌 피아노 언제부터 쳤어? 친 거는 다섯 살? 아기 때부터. 다섯 살부터 이렇게 쳤어? 아니 그때는 막 작은 별 치고 막. 초등학교 때 그 무슨 대회가 있었어요. 거기서 1등하고 그때부터 아, 내가 피아노 되게 잘 치는구나 하면서 그때 그걸 취미로 해놨던 거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막 처음으로 제가 주목을 받으니까 그 전에 그냥 흔하디 흔한 아이였는데 우리도 노래를 딱 만들어가지고 LP판으로 딱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우리 노래를 딱 듣는다고 생각했어요. 뭔가 이렇게 떨리는 작업기였어요. 뭔가 맞아요. 기분 좋은 약간 좀 이르지만 봄이 오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네, 네. 맞아 맞아 맞아. 어서 빨리 무대를 만나보고 싶으시죠 다들? 네. 네, 그 전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제가 요거 하려고 제가 지금까지 기다린 거예요. 제가 준비한 특별 코너가 있습니다. 슬리피와 하이에나가 준비한 슈퍼루키 소개 코너. 아 이분은 얼굴은 좀 낯설지도 몰라요. 근데 음악을 들으시면 누군지 아 알 수 있는 분입니다. 프로 이별러 만데 명품 보컬 양다일 씨. 아. 시청자 여러분께 좀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카메라를 어디를 봐야 되나요? 아 역시 아 좋다. 아 여기 저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데뷔한 지는 그래도 조금 됐는데요. 대중분들한테 얼굴을 공개를 하는 게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양다일이라고 합니다. 2015년에 아 멜로망스와 같이 데뷔를 비슷하게 데뷔했네요. 너는 그때요? 아 괜찮습니다. 아 친구세요? 네, 네 저희 친구예요. 아, 저희가 학교를 같이 다녔었거든요. 동기예요. 아 그렇군요. 우리 동안군이 바라보는 양다일 씨 어떤 그래. 친구인지를 먼저 살짝 좀 밑밥을 좀 깔아주세요. 우리 양다일 씨는 굉장히 솔직한 아티스트예요. 아. 담백하고 진실성 있고 그리고 되게 열심히 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와 롱패딩이 굉장히 기네요. 벌써 분위기가 다르죠? 아이고. 다 그렇게 저렇게 시작하네. 맞아, 저렇게 시작하네. 아, 신기하죠? 신기해. 신기해. 아, 이런 거 있으면 어색한데. 오! 반응이
분위기 있다. 어, 악기에 투자 많이 하느라고. 어? 달걀? 와. 오. 되게 많네요. 설마 저걸 다?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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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하시네. 그리고 고고고. 와. 한 번에 다 넣었어. 다이어트 하시네. 제가 그냥 계란을 조금 좋아합니다. 아, 계란을 좋아한다고 한 번에. 와. 형. 하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죠? 국가분들. 네. 하이. 형 뭐 하고 계셨어요? 어, 다 머리가. 오, 다 심표네요. 샵이 다 똑같은 데인가 봐요. 다 심표 보이네요. 제 이번 정규 앨범을 같이 만든 여러 동생들이 있어요. 다 각각의 주 장르들이 달라요. 한 친구는 피아노를 치고, 한 친구는 기타를 치고, 한 친구는 전반적인 편곡을 하는 친구. 배고파요. 배고프다. 와, 진짜. 달걀 진짜 좋아하죠. 야, 간식이 되죠. 와, 근데 인맥 같은데? 와, 사람 먹고 싶다. 사이다라도 좀 약간 진질방 느낌 나는데요? 굵은가? 좀 굵은가? 아, 근데 좀 많이 들네. 여기 너무. 목이 막혀, 목이 맥히네요. 오! 이름 삐지 깔지 마! 나 이거 먹으면 딴 거 먹고 싶다. 와! 맛있겠다. 와! 오, 짜네. 아, 진수성찬. 짱짱이에요, 진짜. 아, 배고파. 어, 맛있겠다. 근데 저 냄새가 나는 것 같죠? 아, 그렇다. 근데 아까 들어올 때 소리가 좀 많이 새던데요? 좀 크게 들리는 거 같아. 젓가락 좀 붙여볼래? 이거 붙이면. 아, 계란파는 저기 많아. 옛날부터 시켰던 거 많아. 아, 방음. 방음벽까지 점점 많이 많이 하죠. 일단. 토크가 있을까요, 근데 이게? 지금 이거 다 삶아. 몰라, 그냥. 뭐라도 붙여보라. 아, 진짜 각만 쳐서. 신발이 생겼어. 아, 근데 이거 테이프 좀 괜찮아? 저 창문이. 아이고. 와, 손가락 따뜻해. 기분 나빠. 경고한 내용이야. 패스와 패스와 하는. 와. 아, 이게 너무 뿌듯하다. 오. 닫으면서 떨어지는 거 아니죠? 일단 작업을 좀 대충 해볼까? 쉽게 C부터 갈게. 원래 하던 대로 가면. 3, 7. F. 많이 나잖아. 네. 어, 형 뭔가 그 한 옥타브 위에서 치면 더 이쁠 것 같은데요. 아, 저렇게 해주는 동료가 있으면 되게 든든한데. 따로 갈게요. 오, 좋네. 느낌이 와버리는데? 뭔가 느낌 온다, 느낌 온다. 이어. 뭐 이런 느낌으로 가면 목소리 어떻게 할 거야? 다른 느낌을 위해서. 그 양다희 씨 목소리가 그렇게 기타에 잘 묻네요. 피아노도 잘 묻지만.
근데 이렇게 친구들이랑 저렇게 같이 있는 모습 보니까 맨 처음에 음악 시작할 때 옛날 모습 생각나기도 하네요. 가사를 좀 써볼게. 잠깐만. 아~ 오, 가사도 바로바로. 가사를 어떤 주제로 써? 이별을 해야지 뭐. 프로 이별. 다행히 전문. 그냥 전문. 이별 전문. 이별 전문. 나는 이별 안 하면 가사가 생각이 안 나. 기다릴 수 없어 놀 수도 없어 헤어지자고 버리고 떠나가지 마. 아무래도 제가 이제 발매하는 곡들 중에서 이제 상당수의 곡들이 이별에 관련된 곡이다 보니까 프로 이별러? 그런 주식으로가 붙는 것 같습니다. 프로 이별러. 프로 이별러. 패턴이 하나 좀 생각이 나는데 이런 거. 늦은 말이겠지만 that I want you on you. 아, 나 여기 너무 좋아. 늦은 맘이겠지만 그냥 제가 좋아하는 취향이 딱 있는데 조금도 오글거리는 느낌이 저는 들면 안 되고 근데 또 거기서 굉장히 일상적이고 되게 덤덤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해요. 사실 음악할 때 20살 때가 가장 기준점이 엄격해요. 20살, 30살 때 자기가 세워놓은 가이드라인이 그걸 깨부시기가 굉장히 힘들죠. 네. 아. 오. 아, 1번인가요? 아, 여행 간 건가요? 원래는 그냥 놀러 간 건데 네, 가서 작업을 갑자기 하게 됐죠. 할게 나왔다 드디어. 아, 일본 와가지고 이건 한 의미가 좀 있다. 좋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해외에서 쓴 곡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진짜 어색한데. 카메라 보고 어색하게. 아, 우리 양다리씨. 저의 옛날 생각도 굉장히 많이 났고 곡 쓰면서 고민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어요. 했는데 와. 뒤에 안 녹겠지? 나 되게 할 수 있다고 되게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부른다고 해놓고 막상 걱정이 되는 거죠. 할 수 있겠지? 맞습니다. 어, 갑자기야. 키 괜찮으세요? 네. 전체로 뭐 다운도 되고. 한번 해보고 바로 할까? 제가 선물 하나 준비했어요. 왜 자꾸 매번? 선물 추가탕. 선물. 진짜 프로 작업꾼이네. 제가 십자수가 취미거든요. 대박. 우와. 강아지. 진짜 만든 거야? 진짜? 십자수. 편지에 이어서. 와, 이거는 뭐. 편지 십자수. 직접 하신 거예요. 와, 이거는 뭐. 와, 이건 진짜로. 고마워. 우와. 예쁘죠? 우와, 너무 귀여워. 오늘 또 힘내시라고 제가 준비했어요. 아, 오늘 그럼 노래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 세팅을. 자, 이제 드디어 녹음을 하는 순간이네요. 아, 그렇지. 다 끄고. 음악 좀 해요. 가수야! 아! 지구에 있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너무 매력적이게 푸시는 것 같습니다. 다 이렇게 풀지 않아? 너무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가 굉장히 사실 응원하는 목소리인 거죠. 아, 오늘도 난 현재였나 봐. 고개를 좀 들어봐줄래. 여긴 좀 살살 시작하자. 그치? 그냥 모든 음색 자체가 아름다우셔서. 어, 되게 달달하다. 친구로서 원래 이런가요? 아, 지금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아까부터 얘기하고 싶었는데. 주길 바래. 주길 바래.
어떻게 하지? 그 앞에 꼭 귀엽게 한 번만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Yes, yes, yes. 다시 해도 돼. 코드와 멜로디가 약간의 부딪힘이 있는데. 아, 아까 그 갈등, 갈등, 갈등. 여기다. 네. 지금 더 이상은 약간 뒤로 붙이셨, 뒤로 약간 붙이셨잖아요. 그 상, 상. 네. 더 이상은 이거? 네, 그게 혹시 의도하신 거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많이 거슬리나? 조금 낮춰도 저는 상관없거든요. 아, 이게 원래는 부르는 레인지가 맞아. 저는 원래 그냥 더 이상은 전부 다 16으로 빡빡빡 꽂는 느낌을 생각은 했었는데 다른 아티스트분들 뵈면은 녹음을 굉장히 프리하게 하는 선배님들도 많이 계세요. 저는 조금 더 그런 학구적으로 접근을 하려는 성향이 좀 있어요. 음악! 이 화성화, 이 코드에서 이 코드가 이렇게 가는 거에 있어서 명확한 그 길이 있어야 하고 조금 즉흥적이보다는 좀 계산되어지고. 전 솔직히 별 생각 안 하고 와요. 너무 많이 신경 쓰고 너무 많이 연습을 해온다던가 이러면은 연습해왔던 틀에 너무 갇혀있어서 녹음하면서 많이 변화를 못 줘요. 각 작곡가분들이 가이드를 보내주시잖아요. 녹음실 도착할 때까지 안 들어요. 와, 진짜? 네, 가이드대로 녹음하려고 하는 그 버릇이 생겨요. 맞아. 그래서 녹음실 딱 도착해서 가이드를 듣고 바로 그냥 따다닥 외워버리고 그냥 대충 외우고 싹 들어가요. 코드가 바뀌면서 사실 불협이긴 하거든요. 응. 근데 들으시기에 문제 없으시면 가셔도 되고. 아, 일부러 살짝 그렇게 나왔다. 아, 그런 느낌. 알겠습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은 뒤돌아보지 마. 하루에 깨지 all day. 하루에 깨지 all day. 데일리 높아도 소리가 안 찢어져요. 아, 멋있다. 아, 이거 진짜 비정상적으로 높긴 높네요, 노래가. 너무 고생하셨어요. 야, 이거 얼마나 불회명곡보다 되게 낮은데 지금 안 되는 거지? 이럴 때마다 되게 짜증나고 자존심 상하는데 되는 건데 안 되는 게 너무 짜증나. 아니, 이게 짜증난다고? 너무 좋은데? 하루에 깨지 말대. 짜증나. 우리 양다혜 씨는 자꾸 동원 씨의 모습에 굉장히 지금 치를 떨고 계신 것 같아요. 시끄러웠어. 진짜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요? 아, 시끄러웠어. 한 보면서 몇 번 좀 올라왔는데. 언제요? 언제요? 일단 이 친구가 여성분한테 이제 자수를 떠주는 것과 편지를 써주는 것과 자수를 8년 만에 지금 처음 봤거든요. 워낙 이렇게 깐깐한 친구인 건 알고 있어서 이 VCR 안에서 솔직한 모습은 그것밖에 없지 않았나. 우리 에일리 동안 노래가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대곡사이네요. 네, 맞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정말.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지울 때
하늘이 열리고 빛이 쏟아지네요. 네. 아, 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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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인. 소름 돋아가지고 계속 보이비랑 아까 계속 서로 쳐다보고 막 그랬어요. 정말. 그냥 저희랑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 네. 같아요. 같이 음악을. 달라서 더 너무 좋아요. 그렇죠. 이게 높낮이가 있는 세계가 아니라 다른 세계니까. 네. 네. 저는 마이클 볼튼의 리론이라는. 아~ 제가 참 그 노래를 듣고 힘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진짜로. 여자 마이크. 자, 그럼 우리 양다희 씨 무대 빨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요. 제목은요? You're Everything 이라는 노래. You're Everything. Everything. 아. 편하게. 늦은 말이겠지만
You're everything. 나온나. 녹음만 가면 되는데 조금 색다른 환경에서 닭 내장부터 우리 모험이 시작되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고 그렇지 않았어요. 한 250만 원 들어요. 너무 멀리 와버렸어. 우리 지금 최악이야. 추워. 남방은 이상한 짓 한번 하자. 나 너무 싫어. 아! 예술을 겸할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이거 먹자. 뭐? 이거. 장난 아니지. 이거 먹자. 그래. 맨날 보자 그러고. 진짜.
그러니 누군가는 네 열차를 멈출 수밖에 이게 왜 좌선의 방법이 됐어야 만해 I don't get it 유로 맺혀서 있고 모두 다 있고